안녕하세요. 배우 전미도입니다. 배우 이규영입니다. 하나, 둘, 셋. 어디 도망가시는 거, 도망가시는 분 아니죠? 야간 도주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극장에 갈 때 갖고 다니는 가방. 오늘 이 가방 안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과연? 가방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너무 그럼, 약간 90년대 스타일로 어쩔 수 없나 봐요. 전혀 공연과 상관없는 것부터 한번 잠깐. 이게 필름 카메라인데 제가 요즘에 필름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지인이 선물해준 그냥 일회용 카메라인데 이것부터 제가 시작해보려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1억이야? 이거 가지고 다니신다고요? 이 무거운 거를? 그럼요. 두껍습니다. 이거 규영 씨 성격 보이시죠? 넘버마다 다 이렇게 번호를 해가지고. 저요? P입니다. 한 51대 49 같아요. 아이지 너. 2인데? 슈퍼인데? 정말로? 너 2야? 아이지. 난 I야. ENTP입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인사이드 팩 하다가 뮤지컬,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굉장한 작품입니다. 광기와 환희로 가득한 날선 복수극.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심지어 그냥 감옥도 아니고 아예 다른 대륙에 있는 감옥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더 말하면 스포지? 네,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전 지성인이기 때문에 50센트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 제가 요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요. 가장 요만큼 거의 다 읽었어요. 가까워지는 좋은 말은 뭐가 있나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덕분에. 딱 표지에 있는 덕분에 표지만 읽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집에 있는 아니, 거 아무거나. 그 다음 말이 이게 주제예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대화법. 진짜 읽었어. 아이패드 이걸로 이제 대본을 많이 보거든요. 극장 가서도 많이 보세요? 차기작이나 스윙트도 공연장에 와서 차기작을 읽으시는군요. 네. 공연장에선 이건 꺼내지 않고요. 덕분에 제 이미지가 네 덕분에 하나 더 꺼내시죠. 주섬주섬 다 꺼내도 되나? 아로마 오일, 근육 풀어주는 마사지 크림, 그다음에 운동 이렇게 짬짬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네. 예, 한 번에서 두 번은 무조건 축구를 하고 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가려고 하고 있고 필라테스도 하고 있고 근래 이제 테니스를 시작했고. 운동 선수네 거의. 오늘도 축구를 하고 왔대요. 오늘도 축구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PT 하고 바로 왔어요. 많이 뛰는 편이고 무엇보다 그 한약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첫 공연 딱 올리고 나서 먹어야겠다.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약을 지어서 공연 전에 꼭 한 포씩 음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비슷한 거 얼추 꺼내자면은 도라지. 맞아 그런 거. 프로폴리스, 마누카 꿀. 이거 효과 좋아요? 프로폴리스가 면역력에 좋으니까 플라시보처럼 아, 나 이제 뿌렸으니까 난 좀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근데. 아, 이거 겁니까? 아, 맨날 털모자를 쓰고 이렇게 귀엽게 다니더라고요. 그 모자가 없으면 퇴근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또 샤워를 잘 안 하고 집에 가서 하는 편이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극장에서 샤워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뜨거운 엄청 잘 나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내 방에 들어가자마자 얼굴 싹 지우고 10분 만에 샤워하고 딱 나와요. 클렌징 티슈를 일단 싹 하고 아이리미보로 눈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이제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구나. 집보다 잘 나와. 근데 씻고 나와도 머리가 제일 추운 게 저기에서 모자를 꼭 쓰는 게 좋을걸요? 네? 추천합니다. 선크림, 프로틴 음료. 우리 약간 보부상 같아. 뭐라고 돼 있어? 배우 전미도 누나. 되게 정직해. 나는 진짜 안 친할 때 저장했나 봐.
규영 씨라고 돼 있더라고요. 씨 뒤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 물결 표시가 안 돼. 씨 뒤에 규영 씨 다른 이렇게. 음절 하나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바꿀까 했는데 그냥 괜찮아서 뒀어. 그럼 나도 전미도 씨라고 바꿀까? 내가 누나잖아. 향수. 나쁜 사람 만나면 이제 던지려. 에어팟 헤드 케이스고요. 너무 예쁘다. 예쁘지? 인서트 팬클럽 분들이 선물로.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트렌디한 팬분들이 저를 트렌디하게 만들어. 솔직히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이게 그 노이즈 무슨 그거야? 기능인데 노이즈 그거 안 들려요. 노래도. 네, 너무 좋죠. 들어는 만나 스위니 톳. 다들 그, 공연 끝나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들어는 봤나 이러면서 집에 가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공연장에 갈 때 들어있는 소지품 가방 속에 들어 하나 또 있다. 뭐 립밤 뭐 여기저기 바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 관리든 컨디션 관리를 위한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뮤지컬 스위니 토드 3월 5일까지 잠실에 위치한 샤롯데 시어터에서 아주 그냥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광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